무섭지. 그 할머니가 따뜻한 데로 오늘 보내줄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자. 네.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엄마도 너무 힘들고. 진짜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 믿지 마라. 사연을 지금 신청하신 분이 언니분. 네. 언니분은 왜 신청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옛날부터 조금 동생이 신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속인들한테 계속 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한 20대 후반, 30대 가까이 접어들면서 이유 없이 가다가 쓰러지고 또 30대 초반부터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완전 은둔형 생활 아닌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증상들이 심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저희들도 이제 가서 이제 하면 일을 해라. 이제 일을 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한 네 번, 세네 번 정도의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라는 거는 무슨 일을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또 한 5, 6년 전에는 저희 친가 쪽에 윗대 할머니 모셔라 해가지고 친정엄마가 이제 할머니를 모셨어요. 집에 그 시주단지를 모셨어요. 그러고는 좀 잠깐 괜찮은 것 같던데 또 역시나 그 생활이 또 반복인 거예요. 동생은 병원에서는 혹시 병원도 다니셨나요?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매번 진짜 계속 쓰러질 때는 아무런 변명이 없었어요. 정말 바깥에서 나와 같이 이제 고기 먹고 자 딱 나오면 집 입구 중간쯤에서 떨어져버려요. 그냥 잘 뛰어가다가. 네, 그러면 저도 지금 5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이유 없이 1년 전만 해도 검진을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유방암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칼을 댔는데 또 중간에 3년 전에 이유 없이 배가 복통이 일을 하는데 복통이 나고 막 이래서 응급실 전전하면서 수액을 맞았는데 병명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제 할머니 받아주신 분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희도 시댁에 지금 아저씨 시댁에 할머니를 받아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도 그게 답인가 싶어서 저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병원을 다니시다가 어쨌든 무당한테 간 거잖아요. 네. 누가 가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갔어요. 처음 갔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집에는 신줄이 씌가지고 그때부터 신줄이 씌가지고 뭐 시주단지를 모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집에 왔다가 내 새끼가 괜찮다 하면 부모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 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나는 남편하고도 이혼했고 그리고 이 시주단지를 딸 보고 했는 건데 이걸 해양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이랬더니 그거를 만약에 해양시키게 되면 딸 둘이는 죽는다. 네,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또 그거를 없애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아졌어요? 신주단지 모시고 그 당시는 당시엔 네. 그때까지 구슬 한 네 번 다섯 번을 했는데 뭐 신주단지를 모시기 전에 전에도 일을 구슬 네. 그 신내림을 받으신 게 아니고 누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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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조상 달래주고 하는 그게 너무 심하다고 빙의도 심하다고 해서 그 조상을 받으라 하기는 했지만 나는 자식을 무당 만들 수는 없다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일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조금은 괜찮아요.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요. 그렇지. 지금 네 번이 같은 무당한테 아니요 다 다른 네. 지금까지 어머니가 이제 굿하고 이것저것 하시는 전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엄마 모르게 엄마 모르게 그러게도 저희가 일을 했어요. 엄마 모르게 그래서 한 4-5천 들어간가요? 저희는 그 정도 들어갔지 그 정도 들어갔고 엄마 모르게도 일을 둘이서 한 적도 있어요.
굿을 4번 하셨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으신 거예요? 누가 진짜 시할머니이신지. 네, 그때 누가 이렇게 특별히 느껴진다기보다는 전혀 저한테서 모르는 사람이 현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같은 사람이 반복되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나요? 좀 유난히 그땐 잠도 못 자서 수면제도 많이 먹었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유난히 아기가 하는 과자 사 먹고. 근데 만약에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따님이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시면 지가 나는 부모로서 지도 살아야 되니까 예, 부모가 자식 앞서고 적으로 놔두지는 못하잖아요. 지가 편히 살 수만 있다면 굳이 받아야 된다면 받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 우리는 네, 뭐 진짜 좀 제대로 살 수 있다면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집에다 모시는 신주가 아니에요. 그래, 지방에는 신주단지라고 모시는데 이거의 어원은 삼신할머니거든요. 아들이 점주가 되고 씨를 내려가고 대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신들은, 신주는 씨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만 모실 수 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빌어야 되고 그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서 비는 거지 시집갈 사람, 나무문 중에 시집갈 사람을 위해서 비는 삼신은 없습니다. 처녀아이한테는 불사 신령으로 와요. 이렇게 모셔놓고 잘못되면 계속 저기 허주가 들고 그 다음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침노를 하면서 계속 이 신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조상바람 가물바람들을 계속 넣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 누가 둘째인데? 어, 멀쩡하구만. 뭐가 아픈데? 뭐 정신적으로 아프다 말이가. 지금은 몸은 특별하게 쓰러지거나 이런 건 없는데. 뭐 자기네들은 사연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굿도마이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해가 혈자리가 다 열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알고 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그래, 지방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엄마 신주 딴지를 왜 모셨는데? 시주 딴지를 모시면 괜찮을 거다. 그 무당집이 어디고 주소 좀 대봐라. 암 찾아가게요. 진짜 신주가 뭔데? 이 신주가 자식을 낳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모실 수 있는 특권의 신이야. 그러면 칠성님 전에 손길을 잡고 재성님 전에 손길을 잡아. 1월 용궁천하에 길문 열어서 일곱 칠성이 손길을 잡고 불사신령으로 많이 오는데 서울에는 불사신령이라고 불사단지라 하고 지방에서는 신주 모신다라고 세준할매라고 신주단지라고 한다. 그는 씨를 내리는 집안에 가야 되는 정중심의 신이라. 딸 둘이만 줬어 엄마한테? 아들 안 줬어? 아들 9개월 돼가. 그래, 줬잖아. 그럼 엄마가 아들도 없는데 아들을 잃었는데 그 신주가 안 깼어? 그 세준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라고 엄마한테 아들을 줬을 때는 그 할머니가 점주를 해서 엄마한테 줬는데 네가 물 떠놓고 빈다고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 알고 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몰라가지고. 응. 네 꿈 안 꾸나? 어릴 때부터. 네. 안 꾼다고? 아니, 지금은 안 꾸는데 어릴 때부터 꿈 많이 꿨어. 꿈 꾸고 예감육감 직감 빠르잖아. 네. 제자잖아, 제자. 그 제자는 야가 제자라고. 네가 간절하면 눈 감아라. 제자라고 불러볼까? 장자라고 불러볼까? 삼천공신덕 드리던 가정이 분명하고 산신의 벌전으로 용신의 벌전으로 어떤 하나 이 가정 인명당이더냐. 명이 없어 명달라고 빌어놨던 가정이고 복이 없어 복달라고 빌어놨던 가정이다. 동생을 쳐다보면 눈물 나고
아버지를 쳐다봐도 눈물 나고 어머니를 쳐다봐도 눈물 나고 속가슴이 겉가슴에 불이 붙는다. 일각이 여성처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 보고 지키고 가자 들었을 것만은. 오니 눌레나고 빌레나고 산실의 전기 다 끊어지고 일곱 칠성의 전기 다 끊어지고 2월 연기 대석 천왕의 전기 다 끊어져서 이미 여기 이 가정 이명당에는 여기는 조상 가물에 조상 영가의 빙의가 다 왔고 엄마는 자기의 친정열의 조상이 와서 몸주에서 괘씸한 마음 들고 원망한 마음 들고 여기는 제자로서 이미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돈다 해도 이 아이가 옆에 끼고 있으면 좀 낫고 다 네가 이 아이를 고치려면 짊어지고 가야 된다. 남자고 지랄이고 이제는 너를 꺾어볼까 말까 한다. 너가 없으면 다 없겠지. 살릴 거야 말 거야. 평생 뒤치다꺼리하고 살 거야. 내가 온 뒤로는 네가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고 오기 전까지 고통 많이 받았잖아. 응.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아야지.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야야 며느라, 내가 모시고 빌어라 캣째. 나도 내가 이거 모시나 놓고 자석 읽고 내가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자석 달라고 빌고 자석 때문에 빌고 자석이 한이지고 포부지고 원이지고 그래서 니한테 와서 눈물 짓게 만들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천지신명 임전의 피나이다 자식 하나 달라고 빌었고 내 둘째 마누라가 자식을 낳아 있으니 그 새끼 명줄라고 복줄라고 야야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와서 내 원정 좀 풀어달라 했지 누가 나를 이렇게 단지 속에 넣어가지고 빌어달라 했노 내가 무슨 도술이 있다고 니도 죽을 뻔하고 나도 죽을 뻔했다 내 이거 보고 물 떠놓고 빌어라 하는데 내가 무슨 원력이 있어야 살려주제 근데 이게 들어올 때는 우리만 있었겠느냐 우리만 있었겠느냐 허주 신에 무당이 모시더나 사불이 됐든 산에 가서 빌었던 산 영산이 됐든 말명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왔어 꼼짝도 못하게 하고 저 딸려는 이거 빌어놓고 좀이만 빌면 곧대 뿌이다 며칠 안 간다 왜 그래야 우리는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맨날 눌리키는 것 같았다고 가슴에다 꽉 눌러놔가지고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이거를 다 풀어서 바깥으로 회항을 시킬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에 이 시가정을 둘러보니 예. 너가 할배차 너 시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병에 시달렸지 네. 병마에 시달려서 지금 양한테 와 있는 조상들을 다 뽑는다 아.
이렇게 묶인다고. 네. 그래서 굿을 할 때마다 이 가슴에 안고, 굿을 할 때마다 이 가슴에 안고, 자! 후, 어? 이 가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너 중에 객사공원으로 죽은 조상, 아파서 죽은 조상, 삼촌자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다 죽고 보니 이 아이한테 와서, 이렇게 너희가 세존을 모셨다면서, 신을 모셨다면서 이만큼 야한테 와서 이렇게 표적을 줘도 몰랐다는 얘기가. 도연아, 니한테 한번 물어보자. 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누가 여기 자살공원으로 죽었는데? 자살과 더 타살. 아는 친한 동생이. 그래.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왔다. 부럽다고. 네가 살아있으니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고 니는 뜨신 방에서 자고. 어? 내가 뭘 어쨌든지 간에 엄마가 니를 위해서, 니는 좀 아프다 하니까 너를 위해서 엄마가 굿도 해주고 어쨌든 향 피워주고 촛불 켜주고 이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내가 한번 닦아달라고. 네. 어머니야 나도 한번 닦아주이소 하고 따라온 게 그때부터 얘한테 붙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굿을 했으면 10년 전부터. 그래, 너한테는 지금 이 조상도 있지만은 이래 호주들이 이마에 많다. 이거를 안 가려내는데 야가 좋으려고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서 낳았겠노? 그러니 오늘날에는 일로 와. 일로 와서 네 몸을 풀면서 네 몸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았지? 가자!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신다. 아, 그럼 엄마 불러야지. 좀 유난히 그땐 잠도 못 자서 수면제도 많이 먹었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유난히 아기가 하는. 누구야? 아, 그럼 엄마 불러야지. 엄마, 네 아들 왔다. 딸 둘이만 줬어, 엄마한테? 아들 안 줬어? 아들. 9개월 돼가. 아이고, 불쌍했나. 누나, 동생한테 있지 말고 왔어서 저한테 가야지. 엄마한테 오지 말고 맨날 동생한테 와서 너무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 내 동생이긴 한데 그냥 누나야 같이 엄마야 같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순둥이니까 잘 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냄새 맡고 딸을 통해서 엄마 니한테 한번 만져보고 때깔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왔다고. 네, 네. 몰랐다. 동생한테 자꾸 괴롭히지 말고 동생 돌봐주고 잘 살아야 된다고 벌벌 날라다니면서. 그래, 자 아가 봐봐라. 어디 가도 가는 줄을 몰랐지. 갈 줄 몰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은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 엄마한테 있지 말고 여기 엄마에도 닦아가고 여기 누나에도 닦아가고 좋은 데로 가자. 무서워요. 그래, 무서웠지 이때까지. 많이 무서웠다고. 가는 길을 안 열어주고 천도를 안 해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놓고 야 잘 되도록 했으면 그 무당이 진짜 신발이 있다면 영가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와서 이런 거를 왜 모르노? 야 잘 되라고 그만큼 수십 번 수백 번을 굿을 했다면서 이 아들을 잘 천도를 시켰으면 야 이 아라도 좋은 데 갔을 거 아니야. 진짜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 잊지 마라. 많이 무서웠지. 많이 춥고. 무서워요. 무섭지. 그 할머니가 따뜻한 데로 오늘 보내줄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자. 네.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엄마도 너무 힘들고. 네. 이제는 가자. 네. 좋은 데로 올라가자. 따뜻한 데로 보내줄게, 이시 가정. 네. 우때 할머니 손길을 잡고. 네. 갈 거야. 네, 갈게요. 가야 되겠지? 네. 응, 가자. 네. 자, 놀자. 가자. 누군데? 여 조금만 내려. 여자인 건 맞지? 네. 사람이가. 대신 제 후배. 네 후배 아까 내가 말했지 여자. 네. 자살 같은 여자. 네. 왜 왔는데? 우리 윤희가 보고 싶어서 왔어. 여기 엄마한테 얘기해라. 여기 맨날 네 쟤 지내준다고. 몸 아프다고 쟤 지내준다고. 그 땅에서 맨날 할 때마다 네 부러웠나 안 부러웠나? 너무 서러워서. 네. 얘기해라. 죽을 때 아무도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도 없었고. 시체를 그래.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언니가 부럽고. 그래. 우리 연희한테, 윤한테 잊지 말고 좋은 데로 보내. 그래, 우리 연희한테 잊지 말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서 편히 살아. 그래, 너무 힘들었다. 나도 남자 때문에 지가 힘들어서 죽은 거 아이가? 맞아. 그자? 네. 남자한테 몸 주고 마음 주고 배신당해갖고 지는 너무 힘들었는 거야. 그래서 자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남자한테 가서 사랑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남자한테도 기웃거리고 저 남자한테도 기웃거리고 네가 아무리 그 남자 아니다 뭐 만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도 그 마음에 그랬었다고. 맞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줌마가 좋은데 할머니가 보내줄 테니까 그 누가 네 목숨을 네 보고 꺼내래. 아무리 남자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니도 잘못했잖아. 이때까지 있어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맞지?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데로 가야 되겠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알아달라고 10년을 쫓아다녔으면 이제는 알아줬잖아. 서럽고 눈물 나고.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래, 외롭고 무서웠지. 이제는 할머니가 인도해 주는 대로 좋은 데로 가면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오늘 이렇게라도 풀고 가면 손길 잡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윤희를 통해서 시커시커 몸 풀고 자 올라가자. 알았지? 네. 이제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그래 가자. 이제는 아까만큼 안 아프지? 그 벽에 붙어봐. 좀 더 세게 눌러볼게. 괜찮아. 아까는 손만 대도 죽을 것 같았지? 귀신이 여기 아집을 짓고 있으니 깝깝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귀신이 들어와서 해서 아래 위로 통제를 하니까 네가 인력으로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눌러도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소매를 식혀주고 닦아주고 제껴줄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원초적인 문제는 신의 벌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윗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 두 분이면서 무자 할머니가 신주를 모셨고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 때문에 신주 얘기가 나오게 되고 엄마도 모시고 딸도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 곳에 삼시를 모신다라는 거는 신주를 모시고 한다라는 건 시내림이고 대내림인데 여자아이들은 남의 집 시집가서 성씨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신주를 모실 수가 없는 몸주인데 그렇게 무당들이 모셔줘서 환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안에 영적 예찰을 했을 때는 엄마도 제자가 아니고 둘째 딸내미도 제자가 아니고 큰딸이 인업이고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4살, 15살, 16살, 17살 때 이미 신이 다 왔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신이 끓어서 넘쳐서 좀 쇠했다 그래야 되나,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신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저 집안을 잘 판단해서, 몸주에 여대신이 굉장히 벼락대신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아이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가무라고 조상가무를 오늘을 판단내어서 조상은 둘째 딸님이 몸주로 인해서 다 풀고 그 다음에 좋은 대로 우리가 보냈고, 큰 딸은 지금 좀 끌어 넘쳐서 좀 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신의 부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 기도를 하고 처음에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어봤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당황했거든요. 집에서 당황했는데 동생만 항상 가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몰랐었던 거고, 이때까지 지금이라도 이제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속옷이 편하고요. 오히려 이대로 가면 천천히 선생님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뭐냐 뭐냐 소출의 배부르더냐 차례차례 두려워하지 말았다 차례차례 열어 주고 그거 끝에 열어 주고 그거 열어 주고 울산에 있는 윤쌤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 달에 초하루에 한 번씩은 부천에 오고 그냥 기도정성 울산에 다니면서 닦아주고 그렇게 기도정성 드리고 나면 하루가 가고 7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100일쯤 되면 괜찮아질 것이니 그래서 지가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니